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키움증권의 한지영 책임 연구원님과 미국 연준 그리고 테이퍼링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은 요즘 뭐 많이 나오는 주제긴 한데 네네. 이거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항상 근데 연준 테이퍼링 얘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맨날 나오는 얘기를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실제 한마디 하니까 시장이 많이 움직이네요. 네, 7월 FOMC 의사로 공개 이후에 다들 좀 많이 흔들리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흔들릴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네. 뭐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저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테이퍼링 한다는 거는 사실상 올해 초부터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었던 거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슈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장이랑 연준이랑 바라보는 그 시각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엇박자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최근에 미국의 소매 판매도 쇼크가 나왔고 어제 발표된 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실물 경제가 지금 불안불안하게 약간 꺾일 것 같은 제대로 꺾일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연준은 여전히 긴축에 대한 의지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고 또 8월 초에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도 지금 높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그 이중 목표인 고용과 물가 이게 어느 정도 다 충족시켜 간다.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 요건이 해당이 되면서 우리는 할 거다. 라고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는 아직 경제는 왜 온전치 않은데 왜 연준은 긴축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또 일부 연준 위원들은 최대한 테이퍼링 빨리 해서 빨리 끝내자라고 이렇게 그 양쪽 간의 의견 차이가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게 네. 지금 저는 시장 불안의 근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네. 우리 시장에서 혹시 기대하던 연준의 테이퍼링 수준보다 네네. 연준이 뭐 기간이나 속도 아니면은 조금 더 뭐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건가요?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얼마나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지 모르겠다는 게 지금 연준에서도 가이드라인 안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좀 더 취약하게 만드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만한 게 7월 말이었었는데 파월 의장이 그때 이제 청문회 나가가지고 본인이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내 자신도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확실치가 않은 거였죠. 그게 저는 네. 그 시장 그 흔들림에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연준 의장님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네. 너무 간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간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본질적으로 연준은 그냥 데이터를 보고서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또 경제도 지금 뭐 델타 변이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작년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봉쇄 조치 되게 세게 하고 이러한 스탠스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이제는 해도 되겠다라는 의견들의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뭐 구체적인 뭐 스케줄이나 네. 뭔가 충격적인 내용이 그래도 발표된 것 같진 않았는데 그렇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도 네네. 시장이 미리 반응을 많이 하네요. 예, 그거 아마도 이게 그 단순히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7월 초부터였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시장의 호재들도 별로 없었고 새로운 호재들 그러니까 예.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 같은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악재들만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니까 이게 그 7월 FOMC 의사라고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해석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주 이제 26일부터 28일에 있을 예정. 그리고 오늘 네. 아까 뉴스 보니까 파월 의장의 주제 연설이 그 결정이 됐는데 경제 전망에 관한 연설이로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어느 정도 본인이 등판해서 교통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저희 시장의 좀 불안을 진정시킬 만한 그 트리거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 거죠? 네, 다음 주입니다. 이번에는 좀 간보시지 말고 네. 뭔가 어느 정도는 구체화된 스케줄을 차라리 보여줬으면은 그렇죠.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8월 말 그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미팅이긴 한데 이건 FOMC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 8월 말부터 바로 뭐 테이퍼링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최소한 이제 시그널은 제공한다는 거죠. 그걸 시장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고요.
이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시화하니까 근데 사실은 네. 뭐 미국 시장보다 네. 엄하게 바다 건너 있는 한국 시장이 아, 오늘도 크게... 정말 네, 힘든 하루였었는데 예. 그, 어떻게 더 크게 예.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뭐 언제까지 이런 장세가 좀 지속이 될까요? 제일 빠르면은 그 다음 주고요. 이제 좀 더 늦어지면은 그 9월 초에 발표되는 그 예. 8월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 미국의 고용 지표 이거 발표되기 그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 뭐 차트만 놓고 봐도 이제 지지선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고 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가늠할 수 없는 이런 구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중간에 기술적인 반등은 뭐 하루 이틀씩 나올 것 같은데 완전 이제 바닥을 잡고서 그 다지기까지는 저희가 조금은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네, 조금 걸리. 근데 뭐 걸리는 게 길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뭐 그 지난주 8월 초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때렸던 보고서의 제목 중 하나가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반대로 이제 생각보다 겨울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고. 아, 벌써 끝났습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뭐 데이터 상으로는 제가 이제 좀 뭐 보여드리기가 애널리스트이긴 하지만 보여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올해 작년부터죠.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모든 게 그 악재건 호재건 굉장히 빨리빨리 반영이 되고 순환매도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배경 중 하나가 지금 시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러한 돈들이 예전보다 좀 기민하게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모든 재료들을 빨리 소화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이제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이런 이슈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슷한 이슈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 위원님이 네, 레포트 하나 내주시면 어떻습니까? 스프링 이즈 커밍. 한번 낼까요? 스프링 이즈 커밍 좋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8월 말에 좀 자료를 또 새로 내야 되는데 8월 말에 네, 좀 예,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좀 늦춰질 것 같다고는 하지만 네네. 지금 9월 초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이 차트 같은 걸 보면은 정말 이 지지선 하나 없이 밀리는 듯한 그런 이 공포감이 약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밀리면 담고 싶은데 정작 손은 잘 안 나가는 이런 공포감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있었죠. 네. 이 공중에 이 뭐 점 하나 떠 있는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도대체 이 아래는 막막한 이제 심해인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네. 우리의 대응은 물론 어렵겠지만 네.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팔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거긴 해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은 이때다고 좀 도망치자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반등 나왔을 때 파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그 버티는 게 저는 오히려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또 다시 엇박을 좀 더 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아마 반등이 뭐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반등 나왔다 다시 빠질 때 엇박 타기가 딱 좋은 장세가 그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뭐 흔한 표현이긴 하지만 매도보다는 홀딩, 관망 이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서 또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거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3000선 이제 3100선까지 깨졌는데 이거 작년처럼 이제 2000선으로 돌아가고 또 코로나 팬데믹 당시처럼 안 됩니다. 더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이 아닌 게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다라고 불안감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는 시기인데 저는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뭐 경제가 뭐 완전히 꼬꾸라졌고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이 이게 다 박살이 나서 펀더멘털이나 실적에 정말 크게 기스가 나고 훼손이 된 게 아니라 센티멘트 저희 말하는 투자 심리 자체가 네. 많이 취약해진 상태인 이런 센티멘트가 주도하는 하락장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센티멘트가 주도하는 하락장의 그 진폭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조정도 그렇게 길지도 않다라는 역사적으로. 게 예,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주식 팔고 도망치고 이제 다른 거 갈아타야 되나 다른 자산 좀 눈독 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법한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엇박은 제가 기가 막히게 타거든요. 저도 굉장히 잘 타는 예, 제가 연초부터 몇 번 그래 옛날 생각나서 트레이딩 해볼까 하고 몇 번 한 두 번 엇박 탄 다음에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당연히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위원님 요즘에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들이 네. 다들 실적이 좋잖아요. 그렇죠. 다들 뭐 역사적 최고 실적 뭐, 네. 뭐 최대 실적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외국인들은 너무 팔던데 네. 이게 뭐 제가 느낌이 맞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 하나 잠깐 띄워드리시면 그 보여드리면요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네. 아 이게 이거 보면 다 외국인들이 왜 이럴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드게 하는 거고 저도 여전히 계속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선은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코스피의 12개월 영업이익 선행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를 나타낸 거고 저 파란색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분홍색 선은 그 이제 저희 문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누적으로 그린 거예요. 2001년 이후로부터.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그 작년 떼어놓고 그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보시면은 외국인이랑 우리나라 이익 전망치 패턴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플러스 상관관계이자 인과관계를 띄고 있는데 네. 작년 이후로는 완전히 이 둘 간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엇갈렸죠. 다이버전스가 났다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좀 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외국인이 팔까? 이익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팔까? 이 고민들을 올해부터 계속 많은 분들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팔았던 것 중 하나는 아무래도 작년 그 올해 초 이후에 그 네. 금리가 2월 달에 3월 달에 시장 금리가 크게 위로 올라가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긴축 논란 이른바 매크로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확대 국면에 진입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미국 주식은 남겨놓고 그동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워낙 올랐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 덜어내면서 가자 줄이자라고 그 했던 전략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죠. 과연 외국인이 언제 다시 살 거냐인데 네. 결국에는 그 8월 말에 어느 정도 이제 파월 의장이 등판해서 교통 정리가 되고 이제 연준의 정책 정상화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도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 받아들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른바 매크로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환율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 여기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저희가 지금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차트 중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고 네. 이게 1180원대입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예. 그리고 이거를 연초 이후에 올해 초 1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환율 구간대에서 얼마나 그 매매를 했는지 매수매도를 했는지 순매도를 했는지를 체크해 봤는데 1080원에서 1090원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환율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던 그 데이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올해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차피 코스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비중 줄여도 한국 증시 전체 자체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덜어내고 대비하자. 현금 어느 정도 마련해놓자. 이러한 전략으로 나섰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아래로 좀 하향 안정이 되는 분위기가 그 형성이 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네.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단순히 주가 차익 이런 것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 환율 환차손 환차익 이것도 고려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를 해 보면은 원 달러 환율이 아래로 다시 좀 방향 잡고 내려갔다. 그 외국인들 들어올 여건도 좀 더 호전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20조 넘게 공격적으로 팔았었는데. 저는 이제 매도세는 거의 다 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외국인이 판 게 20조를 팔았나요? 20조 넘게 지금 7조 정도 팔았습니다. 27조요? 네. 굉장히 코스피, 많이 팔았죠. 네. 코스피 이익 전망치는 좋아지는데 네네. 기업은 실적은 좋아지는데 이렇게 판다는 거는 네. 그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엔 역시 매크로적인 이슈. 그렇죠. 그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뭐 그냥 단순히 수급적인 상황만 놓고 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예를 들어서 5조 정도 팔 거 너무 잘 그 버티니까 주가가 버티니까 10조 팔고 뭐 11조 팔고 12조 팔고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이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팔아도 안 밀리니까 네네. 뭐 괜찮네 하고 계속 더 그렇죠.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천억 아니 뭐 1조를 판다고 5조를 판다고 했을 때 5조 팔았을 때 본인들이 예상했던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은 뭐 5%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대로 그냥 기존에 뭐 8%에서 5% 줄어든 게 아니라 7, 8%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외국인들 더 팔 수 있는 여지를 생겼던 거죠.
그 외국인들이 던지는 거 뭐 이젠 다 아시지만 우리 개인들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많이 많이 받아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잠깐 그 참고삼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차트 보시면은 작년 이후에 이제 지수대별로 개인분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순매수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네.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3,100선 이상에서 지금 거의 몇 조, 50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는 상황이죠. 3,100 이상에서 50조. 네. 그럼 50조가 물렸네요 지금. 지수만 놓고 보면 종목으로 예. 보면 다를 수가 있는데 지수만 놓고 보면 지금은 다들 좀 손실 구간에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예. 과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 3,100선 이상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막차 탄 거 아닌가라고 네.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 막차는 안 탔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막차는 안 탔다는 말은 지수가 여기서 다시 위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막차가 안 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보는 근거 중 하나는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이익 픽아웃, 성장률 픽아웃 이 문제가 제일 그 테이퍼링 이슈에 지금 살짝 묻히긴 했지만 네. 여름부터 계속해서 이게 나왔었죠. 실적 시즌 보내면서 나왔었는데 저는 픽아웃 우려는 어느 정도 시장이 잘 극복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그림은 파란색 선과 회색 그 분홍색 선은 한국의 수출 데이터와 그리고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를 그 추이로 그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저희가 네. 이제 YOY 증가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같이 그려본 거예요. 그럼 역시나 수출이나 그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이나 같이 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네.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게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거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코스피도 엄청난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여기보다 중요한 거는 그 향후에는 지금 자리를 놓고 보면은 과연 이보다 더 좋은 시대가 계속해서 찾아올까? 이익이 50% 60% 나고 수출도 뭐 60% 70% 나고 이런 시대가 찾아올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증가율이 완만하게만 꺾이면은 시장 더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증가율이 꺾이더라도 이익 전체적인 추세 뭐 네. 다시 표현해 드리자면은 이익의 레벨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은 시장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 그냥 예시를 들려 드리면은 여기 두 개 왼쪽에 2004에서 5년도 사이 그리고 2010에서 11년도 사이 이쪽 점선 박스 표현 드린 게 있는데 이 당시 때도 파란색과 분홍색 선을 보시면은 그 위에 고점 찍고서 완전히 꺾였죠. 그런데 그때 예. 시장은 어땠을까 딱 바라보면은 잠깐의 밀림은 있었지만 회색 선을 보시면은 그 위로 올라갔던 강세장이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에서 5년도, 6년도 이때도 우리나라 증시 신고가 경신했던 강세장이었고 또 2010에서 11년도 여전히 그 내리에 남아있는 차화정 장세 이 당시 때도 수출이나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익도 다 꺾이는 이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다는 것은 이익들의 레벨업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멈춰 있는 것보다 플로우를 더 중시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경제가 좋아졌다. 기업 이익이 좋아졌다. 이 완료형이 아니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 현재 진행형에 더 주목해서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저는 지금도 그 좋아지고 있는 게 약간 지연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플로우 자체는 여전히 그 우상향 그리고 회복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직 시장은 약세장이라고 바라보기는 어렵다. 더 위로 갈 힘은 남아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다음 주도 그렇고 힘든데 그 힘든 시기를 지금 조금만 버텨내시면은 그래도 연말에 갔을 때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분들 3,100선 이상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긍정 아무리 역사적인 상황도 그렇고 네. 지금 뭐 경기가 꺾인 건 아니니까 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밀리거나 아니면 테이퍼링 요소 같이 일시적인 네.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 시장으로 보고 네. 좀 길게 보면은 뭐 좀 회복할 것 같다. 네. 홀딩하고
저가 매수를 바라보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다들 이제 많은 자금을 소진하셨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홀딩하면서 가시는 게 낫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계속해서 처음부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연준에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면은 그 후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테이퍼링을 시작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테이퍼링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차례 금리 인상 이걸로도 시장이 또 위아래를 흔들림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준이 만약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하고 또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이제 했으니까 좀 더 빨리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쉽게 흔들리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차트 한번 좀 그 표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네. 그 여기 이 차트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연준이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 긴축 사이클에 들어갔던 이 시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보면은 연준도 결국에는 연준도 그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연준은 뭐 굉장히 금융시장의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수정구슬이 있기 때문에 연준만 믿고 연준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올마이티 이런 성격을 되게 그 바라보는 시각이 강한데 연준도 역시 사람들이고 그들도 데이터를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기에 한번 그 제일 첫째 줄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 표현해 드린 것 중에 연준 같은 경우는 매월 3, 6, 9, 12월 FOMC마다 점도표를 공개하고 거기서 연준 위원들이 점 찍은 다음에 중간값 내서 내년도 금리 인상 얼마큼 할 거야 라는 게 저희가 가장 많이 FOMC 때 주목하는 그 지표 중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2015년도에 봤을 때 2015년도 그 분기 회의 때마다 연준 위원들 점도표를 찍었을 때 보니까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가 2016년도 전망치가 1.375에서 가장 높았을 때는 1.875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제로금리였으니까 생각해보면은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금리를 거의 8번 정도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2016년도 말에 실제 기준금리는 0.5에서 0.75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거의 안 했었다는 거죠. 일단 뭐 찔끔하다가 못했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아래 그 참고사만 보시면 아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금리 얼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움직인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연준이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동의는 결국에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확인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 아마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그때 저희가 뭐 쉽게 흔들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 표를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연준이 저도 뭐 이거 뭐 경험상 이때 네. 다 있었으니까 경험상 금리를 올리겠다 하고 올리다가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은 네.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또 안 올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준도 역시 데이터 보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볼 때마다 너희 때문에 안 오르는 주식이 빠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경기가 안 좋다 하고 또 안 올리고 해서 뭐 한 8번 올리겠다, 뭐 5번 네. 올리겠다, 심지어 10번 올리겠다 계획은 이랬는데 대부분 네. 한 두세 번 올리다가 그렇죠. 네. 흐지부지 됐다가 또 문제 생기면 오히려 다시 다 내리고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에도 3번인가 내렸었죠. 원래 예. 그때 2018년도 바라봤을 때 2019년도 금리 전망치는 올려야 됐었는데 오히려 3번 내렸던 것도 역시 데이터 지표들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일종의 보험성 금리 인하로 그때 불렀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연준이 좀 이런 점도표를 보이더라도 대부분 그대로 간 적은 별로 없었다. 그렇죠. 네, 그게 더 제일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며칠간 빠지고 있어서 우리 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시장도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좀 반등하려면은 아니면 우리가 아 이때쯤이면 뭔가 액션을 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계기나 어떤 모멘텀이 온다면 네.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센티먼트가 이제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다시 센티멘트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는 주가 자체에도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이 정도로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인식들이 하나둘씩 강해질 때 그때 이제 좀 뭐 용감하신 분들이 좀 약간 선관을 가지신 분들이 먼저 들어오는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바닥을 잡고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이러한 그 매크로발 불안 요인들이 어느 정도 완화 해소가 되면은 그때가 이제 반등의 시그널로 보는데요. 저는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다음 주 잘 넘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잘 넘겼을 때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그렇게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좀 더 참았다가 이제 9월 초 고용지표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2주간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말과 비슷해 들리네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힘들긴 힘든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이번 주와 같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폭격이 되는 장은 아닐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매크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발 네. 이벤트들 그렇죠. 그 뉴스에 조금 먼저 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그게 나오면 오히려 좀 안정이 될 것 같다. 네,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정말 이제 아래로 하락장이죠. 뭐 추세적인 약세장, 뭐 작년 코로나처럼 정말 뭐 9점대비 30% 넘게 빠지고 이렇게 시장이 부러지고 빠지려면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등장해서 시장 크게 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의 그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악재들의 면면이 보면은 대부분 다 알려진 악재들이 많았죠. 뭐 델타 변이 확산도 그렇고 연준의 테이퍼링, 경기 피크아웃 논란, 또 실적 피크아웃 논란, 다들 정말 그 알려진 악재인 것에 저는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크게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깨진 것으로는 생각을 저도 네. 느끼고 있지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 바로 뭐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닥은 좀 다지는 구간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초에 네. 이 다들 테이퍼링 같은 게 하면은 원달러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죠. 달러 강세가 네. 올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팔 줄을 몰랐는데 대신에 그만큼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뭐 그 코로나 이전에 그 과거 평년들 따져봤을 때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매도했으면 코스피 거의 2000은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급상으로도 어느 정도 그 완충장치가 좀 견고하게 형성이 됐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외국인들이 27조 뭐 이렇게 팔면은 네. 뭐 몇백 포인트 밀렸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아마 서킷 브레이커나 뭐 이제 사이드카 뭐 여러 차례 걸렸을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좀 체력이 네. 그래도 좀 받쳐지고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네, 수급적으로나 이제 기업 이익 레벨로 그 체력적으로나 여러모로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한지영 책임 연구위원님의 말씀은. 아무래도 뭐 기업 실적이 좀 밀리거나 뭐 수출이 네. 밀리거나 그건 아니고 이 매크로적인 요인에서 흔들리는 거니까 뭐 어떤 시장이 깨지는 그런 현상보다는 홀딩하고 있으면은 조금 이벤트가 가라앉으면은 조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키움증권의 한지영 책임 연구원님과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죠 코스피 시장과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이벤트들. 테이퍼링 이벤트와 FOMC 이벤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오늘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수가 밀린 거에 비해서 우리의 멘탈이 사실은 조금 더 밀린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최근에 어떤 센티먼트, 우리의 어떤 아픔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들의 실적이 밀렸다기보다는 어떤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 아마 원달러 환율에 연동이 돼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이 뭐 1180원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1200원 근처에 가면 원래 박스권이었으니까 좀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잠잠해지면은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3부에서는 광고 보시고 미국 주식에 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그나마 글로벌 증시를 바치고 있는 우리 미국 시장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현재 뭐 원달러 환율로만 달러 환율로만 사실은 8%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 가장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대미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